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더 나아지기 위해서 기꺼이 더 나빠졌던 18 소녀들의 이야기죠. 영화 최선의 삶의 배우 박민아 씨, 한성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예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손아트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팬분들이. 아, 알겠습니다. 네. 진해타운 오늘 처음 방문이시죠? 두 분 다. 네. 네. 오늘 출근길에 사진은 잘 찍으셨나요? 네. 좀 놀라셨죠? 네, 바쁘게 네. 잘 찍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막 찍어야 되니까. 오, 너무 네. 잘 나왔네요, 근데.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주시고. 너무 귀엽잖아. 네. 하트를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맞아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허공에 대고 뭔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네네 가끔 막 점프도 시키시고 그러시고 점프요? 네. 아, 다행이다. 점프 시키고 이런 하셨어요? 네, 점프 스틱 같은 점프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기자분들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유, 아 맞아요. 기자분들 네. 맞아요.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맞아요. 1039님이 네 미나 씨 캔디 처음 본 소감이 궁금하다고 네? 네. 저도 처음인데. 근데 아까 복도에서 네. 이렇게 제가 너무 바빠서 네네네.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엄청 잘했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유.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도 되게 아름다우셔서 뭐지 했는데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마스크 써가지고. 아예 아닙니다. 근데 캔디 이름 너무 귀여운 것 네. 같아요. 박하사탕이, 캔디 테리우스. 네. 박하사탕이 별명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우리 테리우스 분들이. 아 너무 귀엽다. 성민 씨는 제 소속사 후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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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하시는요? 네. 맞아요. 6477님이 캔디 어떤 선배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오늘 처음 보죠. 네. 사실 이게 막 코로나가 아니면 MT도 가고 그쵸. 우리 막 보통 여름에 막 빠지 가서 막 재밌게 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처음 봤어요. 맞아. 네. 맞아요. 정말 코로나가 많은 걸 빼앗아가네요. 오늘 처음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환영 문자가 많이 도착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5426님. 네. 5426님 귀염뽁짝 사랑스러운 분들이 왔네요. 캔디까지 오늘 세 분 너무 상큼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직접 읽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귀염뽁짝 우리 사랑스러운 네, 사람들. 네. 네. 정선영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최선의 삶 박민아 한성민님 나오신다기에 안 키던 보라까지 켜고 대기 중입니다. 와. 기대되는 영화라 너무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민님 실제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영화로만 보다가 영화에서는 막 그런 목소리가 아닌데. 네. 실제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선배님? 그럼요, 봤죠. 네. 거기서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네.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랐어요. 연기를 한 거구나. 제가 막내여가지고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또 귀여우신 분들끼리 또 귀엽다. 그러네요 또. 아유. 현경님이요. 알바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끝나고 최선의 삶 보러 가려고요. 강수아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를 막 지금 그려주고 계십니다. 아, 3595님이 맞아요. 미나 누나 SBS 드라마 미녀 공심이 진짜 재밌게 봤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그때 단발머리 정말 귀여웠는데 제가 근데 지금 이 머리라고 되게 시크하게 나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머리로 이렇게 귀엽게 나온 거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때 이거는 가발이었거든요. 되게 촘촘하지 않아요? 너무 웃겼어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머 뭐야 이러면서 더 봤던 기억이 나요. 남궁민 선배가 이 머리 보면서 그때 네. 그거 뭐지? 그 있잖아요. 스타워즈 그 뭐죠? 헬멧. 그거 네 다스 뭐 다 다스 다스메라 다스 그거라서 뭔지 아시죠? 네네 그거가 다스베이다 네 다스베이다 그거 같다고 엄청 귀여워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저는
이게 좋은 건가?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귀여워가지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남궁민 씨랑 또 드라마를 찍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팀이 또 굉장히 또 끈끈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네, 선배님. 서유림 씨한테도 듣고. 네. 이 드라마 뭐 미나 씨한테는 어떤 작품인지 또 궁금해요.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큰 작품이었죠. 첫 주연이기도 했었고. 너무 잘했잖아요. 아, 근데 그 뒤에는 사실 백수찬 감독님과 남궁민 선배와 본주원 선배, 서유림 언니 이렇게 선배들이 너무 든든하게 있어주셔서 아, 뭔가 어려웠지만 되게 힘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선배님들 덕이라고 하지만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4857님이 성민 씨 잡지에서 많이 봤는데 모델이었잖아요. 모델 네. 때도 유독 눈에 띄어서 기억하고 있었다고.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했다고요? 몇 살이에요? 저 16살 때 데뷔했었어요. 너무 예쁘다. 자세 교정하러 갔다가 모델이 됐다고요? 네,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허리랑 어깨 좀 펴고 다니라고 네. 너무 이렇게 움츠려서 다니니까 그래서 모델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계기로 모델에 관심을 갖게 돼서 하게 됐죠. 이건 또 나도 처음 듣는 거. 그러니까 와, 아니, 사진은 어떻게 예쁘게 찍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근데 워낙 분판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어떻게 찍어도 아름다우시지 않으실까. 명절이네요. 네, 오늘 서로 네, 칭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2049님이 두 분이 네. 출연한 최선의 삶 예매를 네. 했습니다. 아, 또 하트를 그려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 감사해서 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퇴근하고 볼 거라고 개봉한 소감이 궁금하다고 2년 만에 개봉을 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어때요? 정말 오래 기다린 개봉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직접 영화관에 가서 보기 전까지는 개봉한 게 실감이 안 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뜻깊고 아직 잘 모르겠고 설레고 막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민 씨는 첫 영화인가요? 네. 그래서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미나 씨는 어때요? 저도 실감이 안 나고요. 약간 아까 방금도 오면서 오늘 개봉했지? 안 믿겨. 네, 안 믿기고 네. 드라마랑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쉽게 집에서 이렇게 네. 틀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욕심나고 스크린으로 두 분 다 봤나요? 네, 네. 저희는 또 그 큰 화면에 나오면 또 너무 좋잖아요. 아, 진짜 너무 그것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스크린에 제 이름을 뜰 때 그때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맞아요. 뭉클하죠. 네. 미나 씨도 첫 영화인가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던 게 영화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도 몇 편 찍다가 이제 계속 드라마를 뭐 주연 뭐 아니면 뭐 특별 출연, 카메오 같은 것도 막 여러 가지 하다가 네, 이번에 처음 이제 영화인 것 같이 되게 오랜만에 영화로 찾아뵈가지고 되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개봉한 영화 최선의 삶, 먼저 어떤 내용인지 우리 미나 씨가 설명해 주세요. 최선의 삶은요, 10대 소녀들이 3명이서 모여있는 10대 소녀들이 가출을 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인데 네. 그 안에서 10대 소녀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회오리처럼 커요. 그때는 복잡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복잡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희의 늘 각자의 최선들이 담겨 있었고 그 결과는 이제 그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작이 있죠, 성민 씨. 네, 제 4회 문화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 임소라 작가님의 책이 원작으로 있죠. 네, 네. 문학동네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그렇군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미나 씨의 신청곡 하나 듣고 다시 와서 얘기해 볼까요? 어떤 네. 곡이죠? 어? 제가 뭐를 주셨죠? 아, 네.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 네, 리사의 헤어져야 사랑을 알죠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네, 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요즘에 옛날 노래 진짜 자주 듣거든요. 이게 약간 시점이 좀 옛날인 영화라서 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요즘에 좀 제 자신이 좀 옛날 것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베이스를 좀 곱았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추억에 담긴 노래들을 자주 찾아 듣습니다. 네, 그럼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항상 내 옆에 뭘 봐요. 나만 뭘 주는 없었나 봐. 행복이 구등산 같아서.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한성민이 사랑하고 배우 박민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보라님이요. 미나 언니 웃지 마요. 유유유유 눈웃음에 녹아요. 유유유유 보내주셨어요. 냉장고 들어가세요. 이게 뭐예요? 냉장고 들어가는 게? 녹는다. 들어가세요. 대박이다. 이현정님이요. 성민이 앞에 좀 봐요. 떨리나 보다. 떨진 안 떨려요. 안 떨리는데요. 네,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네. 있어서 그래요. 시나리오도 처음 읽었을 때 궁금합니다. 영화 최선의 삶. 민아 씨는 처음 읽고 마음에 회오리가 쳤다고요? 네. 정말 원작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무거웠고 실제로 제가 흔들릴 만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네, 그 강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 제가 극 중에서 강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강의에 이제 감정을 따라가게 책이 쓰여 있어요. 네, 감정이 잘 따라가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따라가져서 힘들었던. 성민 씨는 어땠어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무겁고 되게 하나하나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었어서 쑥쑥 읽히긴 하는데 계속 생각하느라 되게 오래 봤었던 것 같아요. 책 자체를. 생각할 맞아. 만한 그런 작품이었군요. 원작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원작과의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이제 원작보다는 좀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압축을 해야 되니까. 네네. 영화에 담으려면 조금 이제 이렇게 짧게 네. 그렇게 줄여야 되니까 아마 감독님의 고민의 흔적이 되게 많이 보였었어요. 시나리오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네, 바뀌었었죠. 수정구가 계속 나올 정도로 감독님이 고민 끝에 이제 마지막 원고를. 민아 씨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저 인천이요. 인천이요. 아, 왜요, 왜요? 담을라면 이래가지고 사투리인가.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담을라면. 아, 그게 사투리예요? 뭐 어느 지방 사투리일 수 있는데 그냥 억양이. 네네, 귀여워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 또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뭐, 성민 씨부터. 소영이는 네. 최선을 향해 최선을 쫓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약간 엄친 딸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고 뭐 키 크고 네. 공부도 잘하고 그쵸. 놀기도 잘 놀고. 그쵸 그쵸. 네. 우리 미나 씨가 맡은 네 강희 이강희 역할을 맡았고요. 네. 강희는 좀 바보 같은 아이예요. 좀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그 여자 친구들이랑 지내면서도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알아서 자처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구도에 있는 아이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네. 또 그리고 이제 관계 속에서 사실 네. 어릴 때 학교 생활을 해보면은 이렇게 수직 관계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계 저희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성민 씨가 맡은 소영이가 사실상 저희 세 명 중에 우두머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완벽하잖아요. 아 정말 완벽하죠. 완벽주의자. 그래서 네, 또 아람이가 나오는데 요즘 네. 아주 또 핫한 배우 심달기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이 친구는? 새 친구가 주인공이니까. 달기는 저희가 되게 공동 운명체처럼 같이 다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수직 관계라는 거에서는 또 번외의 인물이에요. 절대 그 라인에 휘 몰리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굉장히 또렷하고 그리고 독특해요. 맞아요. 더 아람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어요? 홍보 멘트로 하자면 아람이는 최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망치는 캐릭터죠. 그죠, 그죠. 새 친구는 어떤 사이죠? 뭐 수직 관계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뭐 삼총사처럼 같이 다니는. 저희는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네. 같은 무리에 같이 놀고 절친이었어요. 네. 소울메이트 같기도 했고. 네, 정말 공동 운명체처럼 네. 정말. 가출도 같이 하고 씻는 것도 같이 씻고 그럴 정도로 정말 네. 그때 당시엔 또 10대 때는 친구들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네. 휩쓸리기도 쉽고 그죠. 그런 사이였어요. 네, 영화를 미리 어제 보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와. 제 느낌은 아니 다 맨 얼굴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네. 진짜 화장 안 했죠. 네. 보면 알거든요. 화장 안 한 듯이 하는 화장과 정말 왜 그 영화 새끼에서 탕웨이가 초반에 화장을 진짜 안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 얼굴이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두 분 다 세 분 다 화장을 정말 하나도 안 했는데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막 웃는 게 미나 씨가 예쁜 줄은 알았지만 이게 화장기가 없는 상태에서 웃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민 씨는 뭐 워낙 예쁘게 나오는 역할이라서 더 예뻐 보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세 분 다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았고 달기 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세 분의 연기가 정말 멱살을 잡고 끌어가는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영화 시점이 좀 옛날이에요. 몇 년도죠? 2003년도가 배경지예요. 네. 대전에서의. 뭔가 영화 도입부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땠고 어땠고 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4983님이 미나 씨 저랑 동갑인데 고등학생 교복이 잘 어울리면 반칙 아닌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봤는데 네. 아마 제 또래에도 교복 입고 이제 화장을 안 하면 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미란 씨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죠? 아 저는 93년생 이제 29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풋풋함이 많이 이렇게 표현되기 어려운데 아, 셀카를 점점 잘 안 찍게 되는 게 그 풋풋함은 그 10대 20대 초반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교복을 입었는데도 맨 얼굴인데도 정말 위화감이란 게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아, 대단했습니다 정말. 네. 아 근데 저는 많이 느꼈어요 위화감을. 본인은 조금 그럴 네. 수 있으나 전혀 보는데 네. 내면은 없었어. 숨기기 어렵더라고요. 뭐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뭐 외적인 거나 그런 거는 딱히 신경 쓴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이제 10대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촬영에 임하고 있을 때는 제가 평소에 운전을 잘 하고 다니는데 운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제 속에서 위화감이 좀 그러니까 재밌다. 강의가 갑자기 운전하니까 너무 잘하면 이상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네 저는 좀 약간 와일드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의는 내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아이인데 갑자기 얘가 막 이러고 다니고 있을 생각하니까 당분간은 좀 걸어 다녀야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네. 성민 씨는 어땠어요? 저는 19살에 찍어가지고 네. 그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럽다. 그 10대의 느낌을 네. 10대이기 때문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느낌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구나. 진짜 부럽다. 네, 이쯤에서 우리 성민 씨의 또 한성민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Why Don't We의 What Am I라는 곡입니다. 네, 추천의 이유는요? 굉장히 신나고
약간 들으면서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 나갈 때 잠깐 들썩들썩 조금 아까 네. 춤추고 싶으셨다서 아.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We get it. On my neck, you throw my jacket to the side. I know your heart is beating quick, and if you put your head on my chest, you're the same as mine. Yeah. And we'll be making love until the sun comes.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영화 최선의 삶 배우 박민아 씨와 한성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선영님이요. 사춘기 때 친구란 세상의 전부죠. 맞아요. 영화 꼭 봐야겠어요. 예고편 보니 날 것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기대가 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6355님이 영화에서 친구들 사이가 좀 변하잖아요. 배역들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궁금하다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미나 씨는 서로의 상처를 또 공유를 했다고요. 이제 강희가 점점 상처를 많이 받는 걸 이제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발견했어요. 제가 어느덧 강희에 가까웠었지만 이제는 소영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지점에 부딪혔을 때 감독님과 좀 제가 실제로 강희 시절 때 네. 저도 사람 친구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지점을 다시 꺼내다 보니까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까 감독님이랑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어요. 보듬어주고 그럴 수 있죠. 네. 나도 아, 이랬던 적이 있었다. 성민 씨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감독님이랑. 저는 그 당시에 소영이보다는 강희에 많이 닮아있던 상태여서 약간 소영이의 예민함과 그런 아우라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성민 씨는 강희에 네.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군요. 공사부사님이 시사회 봤는데 너무 먹먹해서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민아 씨는 또 지인들이 시사회를 많이 보러 왔다고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왜 웃죠?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그런가 봐요. 지인들은 좀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네. 낯간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달기 배우와 성민 배우가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지만 네. 그래도 제 친구면 좀 이제 저에 대한 한마디를 피드백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달기 배우와 성민 네. 배우의 칭찬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저의 칭찬은 거의 못 들었고 정말 찐친이다. 네, 너 골반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골반이 뭐 어디가요? 아,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름에 여름이라서 더워서 네. 잠깐 이제 이렇게 상의를 좀 이제 이렇게 네. 벗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둘이서 돌아 눕는데 너무 예쁘던데요. 근데 제 친구가 나오자마자 야, 너 골반 처음에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골반 얘기가 왜 나오지? 골반 왜? 이제. 골반 너 왜 골반 골반 너무 예뻤어요. 근데 야, 우리 영화는 골반을 보는 영화가 아니야. 너 잘못 봤어. 씬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인데. 이제 서로 그런 피드백을 해주기가 네. 조금 네 낯간지럽더라고요. 아니 뭐 당연히 너무 잘하니까 그거는 좀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성민 씨는 주변 반응들 어땠어요?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요? 네. 동생들은 학교 때문에 보러 오진 못했는데 제 지인분들은 이제 미나 언니와 달기 언니의 칭찬을 그렇게 하고 역시 찐친들이네요. 그렇게 막 저한테 나빴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근데 언니들 연기 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너가 말 안 해줬으면 미나 씨인 거 모를 뻔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지인들은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사실 듣고 보면. 싶은데. 아, 네. 그러니까요. 조금은 듣고 싶은데. 그게 제일 고프잖아요. 네, 그 친구가 너 이젠 좀 배우 같다 이런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쵸. 받았고. 근데 종합해 보면 다 잘했다는 그런 얘기니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이 작품 보고 먹먹하단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땠어요? 좀 후유증이 오래가는 편이라고 성민 씨는?
네. 소영이를 끝내고 조금 더 그 감정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영화 그렇게 막 가볍고 그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민아 씨는 어땠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방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게 먹먹해졌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희열을 느껴요. 오, 해냈다. 네. 통했다. 제가 뭔가 사실 그 사람 마음에 가장 이렇게 탁 건들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가 통한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전달이 됐나 봐요. 네. 뭐 명대사, 명장면 뭐 하나씩 뽑아주신다면요? 성민 씨? 저는 이제 마지막쯤에 강희의 클로즈업 파스트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정말 미나 언니의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보는 표정을 볼 수 있고 또 상당히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어서 여러분들도 영화를 통해서 한번 그 마지막 제가 말하는 강희의 그 씬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나 씨도 한 장면 뭐 대사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도 여러 장면을 좋아했지만 오늘따라 그 장면이 되게 생각이 나요. 성민 씨와 저와 둘이서 같이 있던 장면이었는데 성민 씨가 굉장히 그 소영이가 욕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한계점을 딱 느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에 낙담하지만 여러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씬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의 감정을 성민이가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또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어서 그것 또한 잘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서로의 명장면을 추천해 주셨어요. 되게 이것만으로도 케미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김은주님이요. 저 영화 봤는데요. 세 배우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각자의 최선이 만나 최고가 나온 느낌이라고. 감사합니다. 8298님이 두 분 케미를 보니 최선의 삶 더더더 보고 싶어졌다고. 고1 딸이랑 같이 본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이 보면.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네. 엄마랑 같이 보면. 그리고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서 국제 라이징 스타상을 또 미나 씨가 수상을 하고 뭐 25회 부산 국제영화제 이관왕, 46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또 새로운 선택상, 또 여성영화제에서도 또 상을 탔더라고요. 와! 엄청난 네,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또 해주세요. 오늘 이제 최선의 삶이 오늘부터 개봉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영화 가볍진 않지만 뭔가 유쾌한 영화도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굉장히 마음을 후빌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심달기 배우 그리고 한성민 배우, 이우정 감독님 그리고 박민아 배우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최선의 삶의 배우 박민아 씨, 한성민 씨였습니다. 꼭꼭은 민아 씨의 추천곡이에요. 한해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왜 이렇게 아무 말이 없니? 괜찮은 거니? 눈빛만 봐도 널 알 수 있어서 마음이 아파. 에러, 에러, 에러.